이상적인 말의 나라를 칭찬하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후이놈들의 나라를 보면은 뭐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 아무 경쟁이 없고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거는 어떤 인간뿐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의 본성 아닐까? 하다못해 박테리아들도 세균들도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침팬지들도 싸우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들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성적인 동물을 다스리는 데는 이성만 있으면 충분한데 말이지.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말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말들끼리 서로 교배를 하여 더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생학과 네. 그 20세기의 비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계몽주의의 초기, 뉴턴의 역학이 나와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과학의 장밋빛 환상을 시작할 때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이 생각보다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곧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스위프트의 책을 썼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맞는지를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스위프트 같은 사람들이 일단 내 주위에 내 삶에서 이런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배척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의 스위프트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아마 저희가 이 프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돼서 우리를 보자.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을 떠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영국의 문제를 영국이 아닌 소인국에 갔다가 거인국에 갔다가 하늘에 떠다니는 나라에도 갔다가 말의 나라도 갔다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하지만 똑같이 계속 영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히려 봤어요. 인간이면 추악하고 혐오스럽지만 그거를 비판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AI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공감하는 거. 그렇네요. 고야.